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과업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 희망을 간직하기를 하나의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떼서 했거든요. 오히려 비중으로 따지자면 설명할 때 비중으로 따지자면 수용을 따로 떼고 지원을 따로 떼고 해도 될 만큼 이쪽은 수용과 지원에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고 희망을 간직하기는 요 그냥 단일 항목인데 이거를 하나의 전체 네 개 중에서 이걸 하나로 제가 뗀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을 간직하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속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지원 속에다 넣어도 되고 어딘가에 소주제로 넣어도 될 텐데 제가 이거를 큰 네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로 뗐다는 말이에요.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수용과 지원 이렇게 희망을 간직하기를 이렇게 크게 큰 주제로 대주제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리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제가 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한 희망이냐? 두 가지 희망인데요. 하나가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이 희망과 믿음이죠. 치료된다, 회복된다, 지금보다 반드시 나아진다라고 하는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고 또 하나가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죠. 우리 애는 절대로 이대로 이렇게 평생을 보낼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애에 대한 믿음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병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에서는 읽어볼게요.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에 걸렸다 진단을 받으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에 걸렸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병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우울증은 좀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조울증은 그보다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조현병은 매우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땐 전혀 우울증과 조울증과 조현병 어느 게 더 끔찍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종류가. 그러니까 힘든 어떤 고통을 겪어내야 되느냐. 겪어내야 될 고통의 종류가 다른 거죠. 마치 과일의 맛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뭐가 뭐보다 더 심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은 나을 수 있고 뭐 조현병은 못 낫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래도 다행인데 조현병 걸리면 인생 망했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 개인이 그것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병 자체가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인생이 망고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병 자체가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해서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조현병, 아 조현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걸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이유는 조현병에 걸렸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하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조현병에 걸렸어도 아 조현병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든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내가 하기에 달렸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병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흔히 이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흔히 이게 전문가가 뭔가를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알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문가한테 자꾸 묻고 의지하고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거든요. 전문가의 말이 정답이거나 결론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전문가가 어떻게 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전문가가 조현병이란 이런 병입니다. 책에 쫙 쓰인 대로 말해 주는 그거 백날 말해 줘 봐야 본인한테 큰 도움 안 돼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 아, 내 병은 이런 병이구나. 나한테 있어서 이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잡아내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각 개인은 질문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또는 조울증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이 어떤 질문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직면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질문에 대해서 대신 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조현병은 이런 병이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런 점에 유의해서 살아가세요.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그렇게 예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책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강의도 말하자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설명들 중에서 한 가지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관점, 이게 여러 설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 분야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라고 하는 이쪽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전문가도 지금 정말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분야예요. 자, 이 분야를 두고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과거의 가장 전통적인 생각과 이야기가 귀신론이잖아요. 뭐냐 이거? 귀신의 씨였다. 조상신이 들어왔다. 뭐 귀신의 씨였다. 지금 뭐가 귀신론이잖아요. 조현병, 조울증. 그 다음에 더더욱이 망상이 뭐냐, 환청이 뭐냐. 왜 귀의 소리가 낯선 내 목소리도 아니고 30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뭐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애 목소리가 들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고 귀신이다. 납득하기가 매우 쉽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설명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망상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설명은 귀신 쓰였다. 저 귀신이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이야기고 가장 납득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이다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제가 지금 양평에 호흡수행하러 다닌다고 올라다니고 있지만 이 호흡수행하거나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다. 열심히 명상하다 보면, 열심히 호흡수행하다 보면 귀신 다 튀어나온다. 이게 하다 보면 귀신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 설명들이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뇌과학자들이 이게 뇌의 문제다. 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귀신이라는 걸 부정했느냐? 말하자면 귀신이 아니라는 걸 입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귀신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다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과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은 뭐냐면 과거에는 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게 뇌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부정하고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입증하고 대신에 이건 잘못됐고 연구해보니까 이거더라를 밝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냐면 귀신이라고 설명하면 그 다음에 더 연구할 거리가 없으니까 귀신이라고 설명하지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를 들고 판 거고 뇌를 들고 팠더니 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도파민을 눌러주는 약,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이 나와서 도파민을 눌러주고 세로토닌을 눌러줬더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도파민 눌러주고 세로토닌 눌러줬더니 아가 헛소리하는 게 엉뚱한 소리하는 게 확 줄어들더라. 좀 맨정신, 좀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도파민 계통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연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 도파민이다 세로토닌이다 한다 해서 그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갔더니 아니 도파민이고 세로토닌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도파민도 아니고 세로토닌도 아니고 그 이전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 서로 간에 결합하고 분해하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면 도파민 이전의 어떤 물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밝혀질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로서 아 도파민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왜 도파민에 문제가 있느냐,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학자들마다 중구난방이라고요. 학자들마다 지금 우리가 조현병의 모든 것 대해서 최근에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 책 아주 정리가 잘 된 책이에요. 그 미국에서 1980년대 초판 나왔다가 지금 계속 개정판에서 지금 칠판인가가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나온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매우 잘 쓴 책이죠. 그리고 매우 조현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잘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 그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은 감염설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감염 질병이다. 어떤 뭐죠? 세균이든 박테리아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감염되어서 도파민 계통,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감염설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평생을 그걸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쪽에 대한 나름의 증거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도파민 계통과 세로토닌 계통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아직 뭐가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 지금 자 귀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그 다음 이건 뇌의 문제다라고 해서 뇌만 들고 파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약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쪽도 들어가서 조금만 공부하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가 이쪽도 아직도 문제가 수두룩하게 있고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저처럼 저는 어차피 심리학자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이걸 귀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잖아요. 뇌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물론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신경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 심리학에서도 뇌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당사자들의 어떤 정서적 측면, 욕구의 측면, 정서적인 좌절, 욕구 좌절, 그다음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 가족관계에서의 불편함, 뭔가 등등 이런 게 뭐가 지금 뭐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당사자들이 착하다. 착하다는 게 뭐냐. 한결같이 가족들이 제가 했더니 한결같이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착하다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벌써 제가 30년 전에 1993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가족들은 한결같이 착하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당사자들이 스스로도 자기를 착하다 하고 착하다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애들인데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이 착하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착하다는 게 아, 비주장적인 거다. 비표현적인 거다. 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주장성의 문제가 결국 심각한 문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각을 제가 과거에 그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는데 어디에서 번역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1960년대에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은 결국 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해서 착하다는 것과 조현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있다라고 이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런 책이 1960년대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착하다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연구한 학자도 있었다 이야기죠. 저도 여전히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추구하는 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전문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험이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의 경험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계속 이것을,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제 하는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 그들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 한 가지가 착하다는 거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착하다는 거에서 실마리를 하나는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비주장적이라는 것이고, 그럼 비주장이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나중에 화내는 방식으로 나왔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말을 따박따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거로 가는, 요런 거라고 이제 저는 해서 그쪽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는, 제 하는 이야기가 책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다, 비주장성, 이거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한 어느 책에도 이거 가지고 이게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라고 설명한 책이 없어요. 제가 착하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이게 조현병과 조울증의 매우 핵심적인 문제다.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본인이 안에서 욕구좌절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착하다는 걸 하나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잡은 거 이야기하려는 게 선순환과 악순환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병이다 해서 뭐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다. 기질과 병이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 기질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현병, 조울증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보통 애들하고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그게 조현 기질이고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은데 요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면은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해서 위대한 훌륭한 학자가 되든지 훌륭한 예술가가 되든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창의성으로 발휘가 돼야 될 게 창의성으로 발휘가 안 되고 이게 망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기질과 병을 구분해서 이 기질이 환경과 잘못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병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질 자체를 바꾸려 하면 안 되고 이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꿔줌으로 해서 이게 선순환으로 가도록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줄 거냐.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이 악순환이 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악순환을 브레이크를 잡고 이걸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이거를 신경 써야지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을 거냐. 어떻게 선순환으로 이걸 돌릴 거냐. 자, 내면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귀신이든 아니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니까.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뭐냐면 이거 귀신이니까 내가 귀신 떼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지 말고 만약에 귀신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귀신이다. 근데 이 귀신을 네 스스로가 이것을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스스로가 이렇게 해라. 가족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권위에 내지는 어떤 이런 뭐라 그러나 성직자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 딴 사람 타력에 의지하지 않고 약에 의지하지 않고 약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이나 전문가나 성직자나 누가 대신해줘서 내가 내 병이 낫는 이 방법 말고 아 그렇게 되면 좋죠. 당사자도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가족도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서 열심히 막 기도해주고 구태줘가지고 싹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본인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가족도 아무런 노력 안 하는데 약만 이거 뭐 이 약만 이 먹으면 낫는다 해서 약만 그냥 몇 달 먹었더니 병이 딱 낫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분들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적적인 무슨 해결을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 대신에 귀신 떼주고 귀신이다 해서 아니면 뇌의 질환이다 해서 진짜 약을 먹든지 뭐 무슨 아니면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뇌수술법이 개발돼서 수술하든지 하면 나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뇌의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영역은 하나로 이거다라고 딱 결론이 안 나 있는 분야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되는데 크게 보자면 귀신이라는 이야기, 뇌의 질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로서는 당사자 스스로가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당사자들한테 선순환적 생활습관, 삶의 목표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증상관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당사자를 도와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가족이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또 뭐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뭐죠 가족이 수용 잘 수용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된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려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답을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조현병의 답은 이거다. 조현병이라는 이 병은 이렇게 생긴 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야다. 누구도 결론을 말해줄 수 없는 분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은 누가 찾아야 되느냐?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 조현병이라는 이야기, 조울증이라는 이야기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조현병이 무슨 실체가 있느냐? 조울증이 무슨 실체가 있느냐? 이게 뭐 봤더니 갔다가 뭘 발견했는 게 있어야죠. 아니, 뇌의 질환이라고 해서 뇌를 디벼가지고 찾아낸 게 있어야죠.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뭐 도파민이다, 세로토닌이다, 이 정도 이야기 가지고 뭘 찾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도파민 눌러주는 약, 세로토닌 눌러주는 약, 현재까지 개발했다. 이것도 개발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 그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거 이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가족분들이 잘,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게, 자,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이 병명 자체도 실체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일하기에 수월하자고 아무 그로핑을 안 하고 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중구난방으로 힘들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로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거는 조현병이다, 이건 조울증이다, 이건 강박장애다, 이건 불안장애다, 이건 우울장애다, 이건 뭐다를 그로핑을 해야 내가 우리끼리도, 전문가들끼리도 의사소통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이런 문제를 보이면 그 조현병이라 하자.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러이런 게 되면 이거 양극성 장애라고 하자 라고 서로 약속해서 그냥 그룹핑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야 되냐. 자, 파란색 옷 입은 사람, 뭐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이거 이렇게 그룹핑 하자 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 파란색, 빨간색, 제가 이야기했지만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어떻게 그룹핑 할 거냐고요. 보면 아주 파란색도 있고 파란색하고 회색하고 섞인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그룹핑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파란색 옷, 빨간색 옷, 무슨 색 옷 그룹핑을 하긴 할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자체가 실체도 없고 사실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게 존재하는 병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병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증상을 가지고 증상이 요런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요런 증상이 있으면 요건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요 이야기예요. 실체는, 병의 실체가 뭐냐? 병의 실체가 없어요. 그냥 증상이 있을 뿐이에요. 증상이 있을 뿐이에요. 자, 요런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가 답을 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답을 탐구해야 돼요. 조현병이라는 병이 뭐고 도대체 내 문제가 왜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지? 전문가들은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지? 등등 해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탐구해야지 되고 이것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도 얘가 이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스스로 탐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질문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당신은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던진 거예요.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뭔가
질문을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난관, 어떤 장벽인가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 장벽을 전문가가 들어서 조현병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조울증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조현병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조울증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면한 이 장벽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직면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인생에 피곤한 일이 생기고 뭐가 뭐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 여기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질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가족이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이 신이 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인생,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라고 나한테 뭔가 인생의 난관을 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희망을 간직하기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한참 일로 들어왔는데 자, 첫 번째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 해서 치료의 결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죠. 당사자와 가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인생에서의 어떤 난관이다. 인생에서의 어떤 난관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난관을 뭐라고 명칭을 붙일지, 이 난관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할지,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지 요거죠. 이런 상황에 하여튼 어떤 종류의 난관에 지금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와 가족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하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발병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 누누이 하잖아요. 행복했던 사람은 결코 조현병이든 조울증 발병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진생이 행복했던 사람은 이런 종류의 정신질환에는 애초에 안 걸려요.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이든 간에 이것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강박장애든 공황장애든 또는 뭐든지 간에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것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때 발병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면 절대로 발병하지 않아요. 이거는 뭔가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비합리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망상이 동원이 되고 환청이 동원이 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세 부른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 하고 만세 부른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대로 못 살겠어라고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부른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이 인생을 못 살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걔를 약만 먹여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그냥 살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했다라고 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나의 인생 못 살아라고 할 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모를 뻔했네. 자칫하면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내가 평생을 지가 좋은 대학 다니고 한다고 지가 행복한 줄 내가 착각할 뻔했네. 이렇게 돼야지 되고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평생을 꾸역꾸역 살 뻔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했는 걸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이제 지금 잠시 멈춰서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질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해서 어디에 있느냐, 당사자와 가족들의, 그래서 회복된 당사자와 가족의, 잘 회복 중인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담과 회복 수기 같은 걸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여서 활동해야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가족분들이,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희망을 간직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가족이 나도 희망이 없다, 나도 지금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고 정말 암담하다, 정말 낫느냐, 이렇게 나도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는 희망을 발견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발견하러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결국은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한 사람들,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한 당사자,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한 가족들 를 만나서 끊임없이 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자, 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한때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나는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도, 당신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병은, 자,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병은 낫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어요. 전체 전문가들의 내가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전문가가 저는 어쩌면 절반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7, 80%의 전문가들이 조현병 낫지 않는다, 조울증 낫지 않는다, 조현병 걸렸다, 조울증 걸렸다, 저거 인생 끝났다, 조현병 환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조울증 환자 뭐 공부하면 안 된다, 저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라,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지 마라, 노력하면은, 잘못하면은 재발한다, 뭐한다, 뭐한다 등등, 아무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밑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스스로가 이 병은 낫지 않는다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심지어, 자, 이렇게 같은 심리학자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자기는 조현병 조울증을 심리 상담한다 라고 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낫지도 않는데 돈 받아 처먹으면서 상담을 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낫지도 않는데. 이 본인이 이미 그렇게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은 심리 상담한다고 낫는 병 아니다. 그럼 안 낫는데 심리 상담하는 건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참 무지무지하게 단세포죠.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낫는다,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설사 낫지 않는다라고, 낫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낫는다라는 정의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도
자기 행,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낫고 안 낫고 간에 관계없이 제가 하는 게 병이 치료가 조현병 조울증의 증상이 설사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증상을 지닌 채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하고도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 중에는 조현병 조울증은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방치되는 거죠. 일종의 폐기 처분되는 거죠. 고장난 테레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조립해서도 다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투입해서 조립해서 써먹게 하겠지만 써먹을 다시 써먹기 어렵다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냥 한 군데 폐기 처분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폐기 처분 더 이상 아무 노력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각이 이런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지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아주 팽배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별로 예산 투입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별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개선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생각하면 예산 투입도 안 하잖아요.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이래서 방치되는.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쪽에 어떤 면에 성과가 좋지 않은 성과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노력해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애초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가족들이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아서 날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포기하고 예산 배정하지 않아서 날려버리는 것이니까 허다하고 이렇게 이런 분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 아는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회복의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난관을 극복하고 잘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해줘야 되고 책으로 써내야 되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우리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경험담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런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전문가가 만약에 이 병은 낫지 않는다라고 믿는 전문가일 것 같으면 그 전문가한테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낫지 않는다고 믿는 전문가한테 다녀서는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병 치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 그다음 당사자에 대한 희망과 믿음인데요. 자, 당사자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그 희망을 대신 간직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건강한 부분과 강점을 기억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보면은 당사자들이 이 결국은 당사자들이 낫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크게 보자면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무너졌다가 결국은 다시 일어선 서게 되는 이때에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 요소가 뭐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연구하잖아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뭐냐면 그 누군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그건 아빠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는 그냥 어떤 지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끝끝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끝내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믿어주고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내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했을 때 자기를 믿어 주었던 사람. 자기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희망을 간직해 주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라도 가족들이 희망을, 누군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반드시 일어선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대로 저렇게 인생을 끝낼 애가 아니다, 반드시 일어선다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꿈을 소중히 생각해야지 된다.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낳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낳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낳는다는 건 이런 거야, 내지는 잘 산다는 건 이런 거야, 행복하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답이 뭐냐면, 자,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증상이 없어야 된다, 또 직장생활, 직업이 있어야 된다, 뭐 친구들이 뭐 어떻게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표준적으로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표준이 있잖아요. 늘 생각했던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게 잘 사는 거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들이대는 한에는 진짜로 잘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맞추려고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방식은 이 사회 속에서 근근히 삼류 시민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걔가 애초에 이렇게 사회가 제시하는 표준에 잘 맞는 애였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 안 해요.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 안 생겨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흔히 이게 잘 사는 거라는 이 모범답 안에 잘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애였을 것 같으면 그런 삶을 사는 이 과정이 본인한테 행복하고 즐겁고 어깨가 딱 벌어지는데 왜 발병을 하겠어요? 그 삶을 살 수 없는 애였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해라, 남들보다 더 잘 되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잘 산다는 게 뭔지, 낳는다는 게 뭔지, 잘 산다는 게 뭔지, 행복하다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나 주변에서 이게 답이니까 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야 된다. 답이 뭐가 답이 돼야, 네 스스로가 찾아라. 무엇을, 네가 스스로 무엇을, 어떤 삶을 살 때 네가 행복할지, 어떤 뭘 할지 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 떠서 어떻게 살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그걸 존중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직업 없이 살겠다는 삶을 선택하면 그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친구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면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낳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준이 있으면 안 된다, 정답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끔 끊임없이 허용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는, 스스로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즐거운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지, 그것을 스스로가 찾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것이
일반인들의 어떤 표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아, 부타, 어떻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거라도 지가 그게 진짜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꿈꿀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유인물은 쭉 만들어 놔놓고 두 장밖에 못했네요. 자,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라는 주제와 희망을 간직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용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